자, 우리 그러면 김성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변호사가 되려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처음에 철학이랑 신문방송을 같이 학부에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진로로 이제 뭐 대학원에 더 가서 공부를 해볼까? 기자가 되어볼까? 변호사가 되어볼까? 이런 진로 탐색의 시간을 거쳤고 제가 이제 핀란드에서 난민 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이제 법률가가 되어서 그 난민 인정 신청자들을 돕는 일들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꺼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걸 그때 저는 학부에서 처음 이제 알게 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해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와, 좀 멋있네요. 핀란드에서 봉사활동을 봐. 너무 진짜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방송국에 입사도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뭐 PD라든지 아나운서 혹시 방송국에 근무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저희 학부에서는 이제 언론사 입사 준비반을 하면서 이제 인턴 기회도 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사회 현상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보다 이제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것이 조금 더 논증으로 말이 되게끔 이제 좀 취사 선택을 하고 법원이 좀 설득 당할 수 있는 글로 구성하는 게 좀 저는 재밌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네, 진로를 조금 바꾸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대해서 사실 뭐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또 이제 비판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 언론학도로서 우리 기자의 역할, 언론의 역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론의 뭐 본질에 충실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제 어디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제 사실관계들을 전달하는 그 본연의 목적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앞으로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 우리 정혜 변호사님. 예.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변호사가 되셨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가 되게 된 결심하게 된 계기는 사람들이 어떤 고민들이 많이 있을 때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더라고요. 어쨌든 뭐 누구랑 뭐 싸움이 붙었을 때 달래주기보다는 아 이게 문제가 되면 이럴 때는 뭐 고소를 해야 된다. 뭐 세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어떤 조세소송을 다퉈야 된다.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가 생각했을 때 변호사 그다음에 세금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전달해 주는 어떤 컨설턴트 이제 어드바이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겠다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좀 통상적인 변호사님들이 하는 일보다 조금 다릅니다. 다른 유사 직역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조세 사건, 그다음에 관세,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예술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예술 분야에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네. 이제 좀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좀 이렇게 얕은 지식 같지만은 그게 좀 집중해서 공부하고 좀 연구하고 좀 도전했던 경험이 이런 다양한 분야에 계신 전문가분들하고 일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할 생각입니다. 아유, 앞으로 많은 환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현 선생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네. 어떤 사건 많이 하세요? 아, 저는 아무래도 이제 법무법인 신세계로라고 네. 네, 이혼 상속 전문 그렇죠. 네, 법무법인이 있기 때문에 네. 이혼 사건을 많이 하긴 하는데 또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네. 이제 또 이제 그래도 해드리는데 그 요즘은 형사 사건이 좀 상당히 많은 비율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형사 사건이요? 예, 주로 형사 쪽으로 이제 많이 연락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오시고 뭐 국제 연락도 많이 하고 그러면 클라이언트 중에 또 외국인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15개국 언어 하니까. 예, 근데 이혼 사건에서 외국인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분들이 있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무래도 중국 할 줄 안다 이러면 이제 훨씬 더 이제 변호사를 신뢰하시더라고요. 은행 분들이. 가끔씩 이제 막 불만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막 중국어로 막 어쩔 때 욕하실 때가 있어요 변호사한테. 또 중국어 억양이 세요. 세잖아요. 톤도 네, 높고. 부크능 이러면서 막 따지고 그럴 때는 아, 한국어로 이제 욕 들을 때 기분이 또 다르더라고요. 예. 문종탁 변호사님은 어떻게 뭐 변호사 어떤 주로 업무를 하세요? 국선을 봉사로 한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선이면 이제 보통 형사 사건들이 되겠죠. 그래서 사선에서 좀 만나기 힘든. 어렵고 힘든 분들 좀 돼서 그런 분들 도와드리고 있고 예, 국선했던 사건 중에는 제가 정신감정까지 신청해서 누범이었어요. 계속 실형을 사시던 분이었는데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수사기관도 못 고르고 검사님도 못 고르고 판사님도 못 고르고 다른 국선 변호인들도 못 고렀던 거지. 제가 이제 접견하면서 보니까 아, 좀 정신 질환이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정신감정 신청 안 하는데 전정 신청을 해서
경계장애라고 그러죠. 알기가 68이고 이제 조현병 같은 게 있었다. 그걸 밝혀줘서 처벌이 아니라 뭐 치료를 받게 그렇게 해드려요. 예. 이제 이거 시청자분들이 이제 변호사분들이 아니고 일반인분들이어서 제가 하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제 그냥 수사기관에 갖다 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소장 작성해서 이제 하면은 이거 종이 하나 만드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받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적으로 고소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소를 잘못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시는 분은 이분은 제가 보기에도 진짜 억울하세요. 이분이 억울해서 고소를 했는데 우리 지금 역고소 당해가지고 이거 지금 방어하느라고 지금 변호사 수임료 갖다가 막 1,000만 원 넘게 쓰고 계시고, 변호사 수임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간을 그냥 몇 달째 지금 계속 이걸로 그 기소까지 돼가지고 무고죄로. 네, 무고죄로요. 우리가 고소한 거는 그 사람 처벌 안 받고. 예, 그건 처벌 안 받고.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맞아요. 변호사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주변에 법점 안다는 사람 통해 가지고 그냥 고소장 썼는데 그냥 잘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저희들이 뭐 그냥 이거 그 종이 그냥 한 장 쓴 게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 고소장 쓰거나 법률적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년간 이제 공부를 하고 계속 연습을 해온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의사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병이 고쳐지고 하는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말하고 글 쓰고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일반인들이 체감하기 어려워요.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제 그만큼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필요한 분야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걸 저는 그 추천드립니다. 결론은 선무당이 사람 잡으니까 법률 문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한테 맡기자.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약간 더 깊고 여러분 많은 또 팁과 좋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또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